제가 38에 결혼을 하고 싶거든요. 결혼하고 투자하고 뭐 그런 건 있죠. 100배요? 100배 더 됐죠. 100배요? 저축은 하면 안 됩니다. 저축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월급도 받았으니까 기분 좀 내볼까? 고생했어. 오늘 내가 쏜다. 자, 예요. Yeah. 아, 계산해주세요. 한도 초과? 돈 벌고 싶다. 돈 벌고 싶다. 돈 벌고 싶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찾아가는 재테크 상담소 황금소 오늘 손님 모셨습니다. 근데 어떤 고민을 가져오셨는지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신촌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젊은 창업가이고 어떤 창업을 하고 나서 본인의 어떤 열의도 충분하신 분이 또 오셔서 나이는 30살이고요. 이름은 김중구고요. 이제 30살이 돼서 앞으로의 돈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강대 앞에 있는 카레집을 하나 운영하고 이자카야도 하나 더 개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칼국수집을 오픈을 해서 지금 이제 3개 점포를 운영 중인데요. 저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신데 벌써 식당을 세 개를 경영한다 그러면 상당히 굉장히 성공하셨네요. 근데 식당 세 개를 차릴 때 어떤 돈으로 하셨나요? 20대 직장 생활을 저축을 한 걸로 은행에서 대출을 조금 받아서 1호점을 만들었고 1호점에서 돈 번 걸로 2호점을 또 냈어요. 3호점은 그렇게 창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쉽게 오픈을 할 수 있었고요. 보통 창업이라는 게 보통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그렇죠. 하는데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 월급이 200만 원에 하루에 12시간 근무에 주 6일이었어요. 거의 쉬지도 못하고. 그쵸. 네. 그때는 주방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일도 힘들었고요. 월급 받았을 때 들어오는 날은 기분이 좋은데 월급에서 이제 제가 쓴 돈이 점점 까이면은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돈을 벌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게 25살. 그게 25살이었어요. 물론 처음엔 저도 좀 힘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월급만 받다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세금도 내야 하고 네. 직원들 월급도 네. 챙겨줘야 되고. 근데 그래도 월 매출은 점점 올라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올라오기 전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렇죠. 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부동산에 관한 얘기였는데요. 그 지금 살고 있는 빌라 앞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경의선 숲길이라고 아시죠? 연남동 앞에. 어머님 그 공사 중이었는데 그때 가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가게 연결해줬던 부동산 아주머니 한 분이 지금 대출도 잘 나오고 할 때 좀만 더 욕심내서 저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오~ 근데 그때 아파트 값이 희열이시네. 그때 아파트 값이 3억이었거든요? 지금 그 집값이 7억 5천만 원까지였어요. 뭔가 아 이거 잘못됐구나. 거기서 이제 네, 그러니까. 현타가 찾아오네. 아주 땅을 치고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왜 그걸 안 샀는가?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같은 고민이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평생 젊지는 않을 텐데 평생 이렇게 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중구 씨는 절대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식당에서 벌어들이는 돈뿐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하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짧게 그런 투자 전략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달 얼마의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이 어디가 있나요? 통장에 있죠. 통장에? 네. 어떤 통장이요? 그냥
은행 통장. 은행 통장이. 네. 은행 통장에 있다가 CMA로 옮겼다가. 이자율이 얼마예요? 이자는 1%대일 거야,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만약에 돈을 내 종업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는 그 돈을 어떻게 일하게 하느냐. 내가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돈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그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짤 때 기간이 중요할 텐데 어느 정도 나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이 잡혀 있어요. 8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왜? 제가 38에 결혼을 하고 싶거든요. 결혼하고 투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 결혼이란 게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돈 문제가 나중에 생기지 않을까요? 내 투자의 목적은 네. 내가 노동력을 투자 안 해도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네. 한 거잖아요. 근데 결혼한다고 해서 그걸 왜 스탑을 시키죠? 결혼 자금 때문에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아무래도 현금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결혼하는데 돈이 왜 들어가지? 결혼하는데 돈이 그 오면 밥 줘야 되고 그러지 않나요? 이서부가 그거 있죠. 그 현금화를 하는 거의 제가 그 예를 많이 드는데 있으면 내가 거의를 계속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은퇴했을 때 그 거의들이 현금을 놔야 되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거 갖고 내 노후 준비를 편하게 보냈는데 대부분 결혼식 할 때 결혼 때문에 그동안 기르던 그 거의를 다 학살해버려요. 그래서 결혼하고 내 자산하고는 무관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모아서 그 중에서 500만 원을 결혼 자금으로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5천만 원 모아서 5천만 원을 다 써요.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면 네. 여자친구도 만나고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럼 우리 돈을 이렇게 모아보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질문이 집을 마련하는 거를 먼저 고려해라 내지는 지금 당장 주식에 얼마를 넣어라 어느 게 먼저일까요? 일단은 연금저축펀드가 1년에 1,8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1년에 1,800만 원씩 꾸준하게 하면 그게 이제 10년, 20년, 30년 그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 돼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돈이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부동산도 생각할 수가 있고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주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사람이 하나예요. 왜냐하면 주식의 장점은 매일매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월급의 10% 아니면 내가 들어오는 돈의 10%. 근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주식을 하는 게 투자가 좋은 방법이라고 알게 됐으니까 주식을 막상 시작을 하려고 해도 거기서부터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품이 많잖아요, 사실 주식 거기에. 삼성전자를 사야 되느냐, 현대차를 사야 되느냐 이런 고민. 그쵸, 근데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쌀 거고 싸게 살 수가 없잖아요. 아, 꼭 그런 건 아니죠.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찾아가는 재테크 상담소 황금손 많이 구독해주세요.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종이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 기업을 산다는 거니까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죠. 내가 아는 기업은 이미 다 비쌀 거 아니냐. 네. 그거는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요?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다 기회는 있기 마련이고요. 네. 제가 언제 한번 그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소세지를 먹는데 소세지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디 소세지? 이게 근데 그게 보니까 원래 저희가 알던 천하장사 소세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편의점에서 그걸 되게 많이 사오는데 어느 날 치즈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치즈 맛도 평소에 한국에서 자주 먹는 체다 치즈 맛이 아니라 조금 외국 맛이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뒷면을 보니까 가공업체에서 이런 거 많이 안 넣는 건데 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진주햄이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 이거 뭔가 세대교체가 일어났다, 여기. 뭔가 세대교체. 혁명이 일어났다. 네, 뭔가 세대교체가 일어난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아, 진짜 세대교체가 돼 있더라고요. 원래 아버지 세대에서 이제 아들 세대가 이제 경영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주식을 살려고 알아보니까, 이 주식은 또 살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상장회사가 아닌 거죠. 네, 상장회사가 아니에요. 비상장회사 주식인 네.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야 되는지 알아보다가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이 돈에 대한 촉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주위에서 알 수 있는 회사부터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뭐 숨겨둔 그 오너들이 많잖아요. 내지는 막 창업해가지고 뜰 것 같은 회사인데 나한테는 아직 지분이 떨어지지 않은 비상장 회사도 있을 테고 그런 걸 만약 투자한다 하면 어떻게 나는 될까요?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비상장은요? 네. 의외로 근데 비상장을 해서 나중에 오래 기다리고 나면 아니, 그 성공한 회사도 있잖아요. 비상장 회사가 네. 상장을 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투자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회사가 난 상장 안 할래 죽을 때까지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팔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는 난 상장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 어떡할 거지? 그렇죠.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이제 금융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아, 그래요. 대표님도 이렇게 펀드 매니저 시절에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그런 경험으로 골라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내가 그 제일 성공했던 주식이 SK텔레콤이었어요. 그 SK텔레콤이 내가 처음에 보고 그 당시에 처음에 핸드폰 이렇게 클 때 막 이렇게 벽돌 같이 끌고 다닐 때 그거를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데 야 앞으로는 그 당시는 돈 많은 사람만 했거든요. 거의 30년 전 얘기가. 그렇지. 근데 그때 내가 이거는 무조건 잘 될 거다. 그래서 계속 샀죠. 몇 배인 거예요? 몇 배가 오른 거예요? 100배 뭐 됐거든요. 100배요? 100배 더 됐죠. 100배요? 지금 돌아가서 만약에 이런 건 내가 해볼 수 있다. 내지는 오늘 여기 와서 좀 어떤 걸 얻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 주식에 대한 생각을 막연하게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지분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분야에서 제가 원하는 회사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게 좀 더 안전한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 남은 돈이 이제 쌓일수록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더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아, 지금은 지금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금융 지식 부족하니까요. 근데 해볼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본인 자산을 막 불려가는 그 청년 창업가이기 때문에 기운을 막 불어넣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하나 써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말씀 한 마디를 딱 요약해서 여기에 설명을 해주시면. 이거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럼요. 물론 여기에 저축은 하면 안 됩니다. 저축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꼭 부자 될게요. 네. 찾아가는 재테크 상담소 황금손 오늘 순서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또 저희는 다음 순서에 준리 대표와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재테크 상담소 황금손. 일단 예금에 대한 좀 적대감이 좀 생겼고요. 아는데도 행동하지 않아. 뭔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조금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존리 씨한테 영업당한 것 같은데 연금 펀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금손 감사했습니다. 아, 저희 회사 주식 잘 가요. 난 안 사지. 망할 것 같아. 아니, 망하라는 게 아니고. 돈이 안 되세요? 아니요. 세상이 변한 거예요. 이미 유튜브라는 게 나와서 다 죽인 거야. 주식 잘못한 것 같아. 아니지. 여기가 식당에서 일하다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왔잖아. 네. 나와야지. 월급이 작아서 놓으신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차는 무조건 팔아야 되고. 나 차 없잖아.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자전거 타고 오지? 네 언니 언덕을요? 전기 자전거. 대표님은 예금 자산이 아예 없으세요? 없죠. 아 정말요? 예금 자산은 그런 거 해야 되니까 핸드폰 값 내야 되니까 주식 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만 있으면 돼요. 가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면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목돈이 왜 필요해요?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 부모님이 아프신 거예요. 경험비도 많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럼 이제 팔아야지. 처음으로 아 그럴 때는 예외적인 경우. 아니 그것 때문에 또 투자한 거야. 그걸 어쨌든 내가.